이렇게 지금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잘 살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 사업이 잘 되셔서 네네.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네네. 차가 있었어요. 와. 자가용은 네네. 물론이고 네네. 저희 아버지 건전지 도매업을 하셨는데 아. 트럭이 3대. 이야. 그래서 밤에 돈을 싣고 들어와요. 이야. 그럼 제가 3층 집이었거든요. 네네. 3층 제 음악실 같은 데서 네. 그 아저씨들이 가져오신 돈 이렇게 네. 세는 게 제 일이었던 게 제 초등학교 시절이었죠. 돈 세는 소리만큼 좋은 음악이 없다. 네. 네. 그거 알죠? 그거. 네. 야. 아니 근데 지금도 이거. 돈 정말 빨리 세거든요. 네. 그때 버릇이 있어서. 네. 와. 근데 이제 아버님 사업이 조금 기울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저는 어머님 이 입으로 저렇게 직접 얘기하신 거 처음 들어서 저도 네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잘 저런 얘기 제가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네네. 본인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그때쯤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학교를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막 책상이 막 그 트럭에 막 실리고 있고 네. 엄마가 이제 그 애원하시면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의 대화가 막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가까이 갔더니 엄마가 1,000원짜리 이렇게 주시면서 별일 아니 가서 과자 사 먹고 와라. 근데 뭐 이미 전 감지했죠. 근데 그냥 제가 비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말 저도 그냥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돌아와 봤더니 뭐 이미 뭐 모든 살림이 다 없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네, 왜냐면 집이 경매를 당하고 살 집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아버님 이제 사업이 부도가 나셨으니까 어디론가 피하셨고. 네네. 저는 그때 그 건전지집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동네 약국에서 아주 저를 기워했었어요. 아하. 제가 잔병 치료를 좀 했거든요. 네네네. 감기, 뭐 몸살. 예. 부부 약사가 하시는 약국집에서 경석이는 우리가 맞겠다. 아하. 그래서 그 집에 얹혀 살겠다. 옛날에 그 꼬부터 하시던 우리 엄마 비슷한 그런 거네요. 비슷하죠. 네. 근데 우리 엄마에서는 조혜련 씨라도 있었는데 네네. 엄마도 이제는 없죠. 아하. 그냥 저만 홀로 그 약국 집에 이제 얹혀 살겠다. 아하. 근데 그 아무리 귀여워해도 어린 나이 이미 알 거 다 알 거잖아요.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네, 사실은 네, 지금 네. 이제 좀 사람이 돼서 이런 건데 네. 그때만 해도 정말 부잣집에 뭐 돈 네. 세는 게 일이었으니 얼마나 안하무인이었고 네. 하는 일이 매일 그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막 문구점에서 막 야 먹고 싶은 거 사 뭐 이런 게 제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얼굴이 이 모양입니다. 네네. 그때 아주 기공자 스타일을. 코드 하여튼 정상이었고 그때는 이렇게 삐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여학생들 데리고 이런 네. 게 삶이었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눈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도 정말 면을 좋아하거든요. 네.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해요. 네. 근데 하루는 라면 한 박스를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동통한 면이 처음 출시된 예, 예, 라면계 혁신이었어요. 네네. 가뜩이나 면을 좋아하는 제가 그 굵은 면의 그 쫄깃쫄깃 오동 예. 이거를 낮에 맛을 본 거예요. 와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제가 그 약국의 외아들 당시에 저보다 한 살 위였던 형인데 그 형이랑 같이 이렇게 방을 쓰고 자는데 10시쯤 됐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동통한 면을 먹고 싶어서. 오동통 때문에. 근데 그때 10시 한 반 정도 됐을 때 부부 약사께서 네. 약국 문을 닫고 네. 들어오셔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던 차였어요. 네. 제가 혼자 나가서 끓여 먹을 순 없잖아요. 네. 그 피곤하게 일 마치고 주무시는데 네. 딸그락거리면 네. 깨면 이게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썼죠. 형을 이렇게 형 보자 아까 낮에 그 오동통한 면 하나만 끓여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 형은 아닌 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니 아이 무슨 소리 지금 잘 밤에 뭔 얘기냐 빨리 자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또 아니 그게 아니고 형